날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는 짓이야. 어서들 물러가시오. 우리 조직과 손을 잡고 저런 모든 것을 초월한 상태에서 같이 지내자는 뜻으로 왔습니다. 당신들과 손을 잡으면 이득이라고는 범죄밖에 없을 게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길이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길이 따로 있어. 서로 영역을 잘 지켜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상부상전한 것이오. 오야붕, 이번 한 번이면 됩니다. 부탁입니다, 오야붕. 죄송하게 됐습니다. 워낙 완고하신 분이라서 어렵게 됐습니다. 야! 너희들이냐? 줄 잘 서고 정리 철저히 해, 너희들! 나오십니까? 예. 오보가. 예. 백천이 나지가 않느냐? 예? 백천이 오거든 큰어른께서 성당에 가셨다고 해라. 예! 알겠습니다. 끊자. 나도 이젠 은퇴하고 조용히 살고 싶구만. 어차피 형님께서 늘 말씀을 하셨듯이 하루속히 후계자를 선정하셔서 물려주시지요. 나 백천이다. 뭐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가 인과응보다. 그러니 이번 일은 어느 누구도 알려고지 마. 그늘은 이제야 때가 된 것 같다. 오늘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자니 모두들 내 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예. 나는 지난날 춥고 배고프던 어린 시절, 혼란했던 사회와 부패한 정치의 틈을 이용해서 주먹세계로 들어와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온 것을 후회한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와 같은 무리들이 옛날 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니다. 너희들은 전부다. 그러므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정도의 길뿐이야. 명심하도록 방. 모두들 조용히 하라. 나의 후계자로는 너희들도 짐작해서 알고 있는 이대 회장을 박백천을 임명한다. 그늘은 백천아, 이리 오너라.
조직의 전재산과 계보, 그리고 내가 주장하던 십계명을 전하니 모두 힘을 합쳐 내 뜻을 따라주기 바란다. 명심하겠습니다, 큰어른. 여러 형제들, 우리는 큰 어른의 유시를 받들어 현 주소를 세상에 밝히고 떳떳하게 살아갑시다. 예. 오늘은 큰 어른께서 늘 말씀하시던 십계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도박하지 말라. 2. 밀수에 손대지 마라. 3. 히로뽕을 절대 하지 마라. 4. 투기를 그만다. 5. 폭력을 하지 마라. 6.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7. 연대복수는 절대 그만다. 8. 성폭행을 하지 마라. 9. 의리와 정의를 위해 이 몸을 바친다. 10. 우리도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 장의 벽돌이 되자. 이것이 큰 어른께서 남겨주신 십계명이에요. 찬성하고 이에 따를 사람들은 모두들 피로써 서명합시다. 예! 고맙소. 이로써 우리는 이 십계명을 좌우명으로 삼고 모두가 동등한 위치로 살아갑시다. 난 이 길로 먼저 부산을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단하다.
아줌씨. 예. 야, 기본. 야, 이거 주먹세계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로 됐구만. 뭐? 어, 그렇구만. 아이, 저 그 춘추 전국 시대가 그 뭔 말이던가요? 에? 에? 아, 옛날 중국에서 저마다 나라를 세우고 싸우던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랑께 시뱅이 그때 갔다 이런 말이지라. 네. 대부 장삼봉이가 죽었으니까 저마다 지구욕을 가지고 버티지 않소. 아, 그럼 저 어떤 두목들이 있었던가요? 서울엔 설모사 장현태. 다음은요? 부산엔 칼치. 또요? 광주엔 거북이. 거북이. 대구엔 전배기. 엄미? 아니, 응? 왜 이러시오? 아, 옛날 정신 좀 봐라. 장삼봉 어른의 후계자 강백천을 잊었습니다. 옳거니! 아, 참말로 많이 하시네. 자, 한 잔 쭉 들어보시죠. 예. 강백천이가 뭐 대단하다고 그러고. 여무신 천둥번개 보리 살고 떨어지는 소리야. 어이? 텃세 부릴 곳이 있나? 부하로 거느린 조직력이 있나? 기껏 삼봉어른한테 이름 얻은 허수아비 아니여? 안 그래요? 아이, 저것이 뭔 섣바닥을 저렇게 놀리는 거야? 얘라, 얘. 아니, 이 자식아. 아니, 여러 그러면이 석방 시킬 걸 갖다가 나를 무엇하면서, 아, 나가 무슨 죄가 있었간디. 엄마? 선생님! 그간 기체가 이량 막, 망강. 네, 이놈. 지금부터 너에게 두 가지 준수령을 내린다. 예? 첫째, 술은 한 잔 이상 마시지 말까. 왜 대답이 없나? 예, 저 그것이 근데 뭐냐? 크기에는 상관이 없겠습니까요? 작은 잔이다. 예? 뭐야? 아니, 무슨 알겠습니다. 여기 뭐 둘째. 내 허락 없이는 주먹을 쓰지 않는다. 예? 아, 그럼 그거지요. 싫으면 지금 당장 보따리 쓰라. 아유, 아니어라. 아, 난 맹세하겠습니다요. 정말이냐? 그럼 저 조심해서 탄탄히 댕겨오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직접 연락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근저 이마 똑바로 혀! 야단하지, 하지 말고. 어? 잘 해, 임마, 그게. 아니, 넌 니기여. 누군디 그런 방자한 패선으로 서 있냐? 아이? 익은 밥 먹고 반말하는 넌 누구냐? 엄마, 물아오라. 어서 길이나 비켜서. 뭐야? 아이고야. 네가 나가 누군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아그들아,
조카 설명 좀 해줘야 쓰겠다. 누구든 상관없다. 어서 비켜서. 엄마의 점점 갈수록 큰 소리네. 가만히 있거라. 이런 여순 싸가지. 아가, 저거 니 조카 가지고 있거라. 나가 말이지. 얘놈한테 단 한 대라도 맞아볼면 평생을 내 성님으로 모셔버리겠길. 정말이냐? 그 대신 네가 나한테 맞으면 반대다잉. 좋다. 아이고, 어디를 베푼니까. 아야! 어디 갔냐? 엄마! 쓸만한 놈이구만. 엄마, 나 어딜 맞아보는가? 아이고, 저... 아이고, 저 지가 약속대로 평생을 성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큰형님. 또 도박이냐? 애들하고 장난 삼아서요. 장난? 장난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마. 아예 성님이 나가 없으면 솔직히 불편하실 텐데 나가 싫어졌나 우지. 안놈 보고 냄새 좀 맡는데 왜 이래? 꽃! 꽃이요? 내 꽃 말이야. 아부들아! 무더기 자빠있냐 너? 어디야? 아 이리들아 남자들 물건값 좋고 하더라고. 아 팔지 않겠다는 곳을 무엇 땀새가 그러고 하냐? 넌 뭐야 시켜. 엄마? 엄마? 뭐 확실하고 본디? 엄마 이런 사가지 없는 놈자. 둘째,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 몸이 어쩐디? 엄마의 코피가 문제네. 옳지, 이놈의
옳지. 머리를 써버리라고 그러신 게. 아가, 오니라. 이씨! 지금 많이 안 찍히죠? 아프지는 마. 머리를 써본 게 대화분에. 백천이는 그저께 대전 쪽제비한테 들렸다가 수원 지포한테 갔답니다. 왜? 아마 전국을 돌며 인기작전을 펴는 모양입니다. 형님, 한 잔 마신 김에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놈의 십계명 때문에 동생들하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난 그놈의 십계명에 혈인을 찍었어도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나오면 따로 독립을 해야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내게도 생각이 있다. 부산에서 만나도록 하자. 이시아라상은 언제 도착하는가? 모레 3시에 도착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한진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내일까지 모두 이곳으로 도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게. 예, 알겠습니다. 아, 불곰은? 내일 도착한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강물처럼 흘러가지만은 언젠가는 모여있는 바닷물에 흡수돼 파도를 일으키며 오대양으로 가야 해. 우리 모두 말일세. 예, 알겠습니다. 야, 이제 한 잔 더 하고 가는 거야. 정도탄가. 아이고, 매자. 아, 뭐, 이 해방불이 이렇게 많단가 그래. 엄마 또 거실려버리네. 참. 무슨 일로? 야? 그저 뭐 저기 꽃을 쪼가이 나가. 네, 어떤 꽃으로 드릴까요? 예, 저그 이게 요 꽃하고라, 예, 이거 하고라. 그리고 저 아 이거 다 몽짝 다 줘서, 예. 네. 어쩐 일이지? 글쎄 말이야. 선심 쓰는 걸 보니 이번 지방자치제에 출마할 모양이지. 엄마, 안 나가 그렇게 쬐깐한 자리를 바란단가이? 흥, 아, 이래 배선에 전국 구성임을 모시는 몸인데. 어머나, 언제부터 국회의원을 모셨어요? 지랄! 그 아줌씨들하고는 그 통역관이 있어버려야 되겠소잉.
짜잔하나집시더라고는. 쌍칼 목숨에 지장이 없단다. 일단 부산으로 가보자. 하는 게 뭐? 채미야, 자 성님 나가시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난 마 명숙이 죽이고 내가 죽어뿔 한다. 아 성님. 진짜 죽고 싶다!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 나! 이거 놔요! 야! 내가 태어나서 가장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있을 뿐이요. 아저씨, 왜 이래요? 이러지 말아요! 뭐랄까? 뭐랄까노? 사나이 세상에 태어나서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장기 씨... 아가씨... 누가 또다시 아가씨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걸겠어. 이 사람의 사랑을 받아주시오. 우리 엄마, 서로 사랑하고 있구 마. 아, 그런데 우쩌고는 그런데야. 내일 막 가만히 가! 뭐? 부모들이 반대를 하에 막 우짜겠는겨. 이런다고 승낙을 하나? 그래, 죽을라 하는겨. 좋은 방법이다. 참말인겨. 이해해주니 고맙구마. 명수가 죽자. 이게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내 안 가드나. 장기씨. 더 좋은 방법도 있다. 이게 뭔데요? 죽을 용기로 살면서 사랑하는 것이다. 예. 나 서울에 있는 강백천이라 부른다. 참말인겨. 참말이구만. 왜 아는겨? 총을 줘라. 그리고 당신들 사랑은 내가 책임지겠어.
그렇게 나도 자기만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창기 씨. 명수가, 네 말이 참말이지? 아, 창기 씨. 뭐야? 야, 이거 못 보던 쌍판댁인데, 에? 야, 술 못 먹어서 뒤진 조상이라도 있어? 안녕하십니까, 하라상.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 요즘은 어떠십니까? 부뚜막 아래 강아지가 됐습니다. 개가 정성되길 기다리고 있어. 개가 돈을 벌어야지요. 그래서? 개가 돈을 벌고 또 그 돈을 죽이려면 흰가루를 잘 발라야 빠르지요. 상식 아니겠소? 우리가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연간 1천억은 각진합니다. 서울의 강백천이가 부산에 나타났다. 형님, 서울의 강백천이가 부산에 나타났습니다. 마침 잘 됐구만. 아니, 그럼... 물검. 예. 오랜만에 몸이나 풀어라.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 어디서 왔어? 에? 서울! 서울? 그러면 부산에 신고를 해야지. 안 그래? 누구시라고? 어이, 이분이 누군지를 알고서 까불어 샀냐?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겠지. 야, 서울의 강백천 큰 성님이지요. 난 영도 다리만 밟고 다녀서 한강 다리는 잘 모른다고. 엄마, 무슨 강아지 새끼 맹이로 생선 따가리를 통째로 씻고 있네요. 성님, 야, 똥파리가 한 마리 날로 왔는데 잡아야 쓰겠지라. 똥파리 치고는 큰 것 같은데 여긴 너무 비좁지 않은가? 뭐야?
아, 요거이 뭐, 요거 상관이 끝소. 엉겁질에 뒷덜미 치고 있네. 아이고, 죽겠네. 너, 아이고, 엄마. 시작하자, 어? 시작해. 어냐? 뭐? 춤추자 빨리. 그래 지거라 이마. 아빠 그럼 찍이네. 잡아서 찍이야. 어? 뭐? 아이, 그 찍이요 이. 야. 아이고 죽겠네. 형님, 동팔 내 집이 좋은 동팔이여라. 에? 아, 당연 대단한 동팔이네. 어이? 큰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놈을 잘못 가르친 죄를 제가 받겠습니다. 저, 여기. 이건 뭐냐? 그놈이 큰형님한테 사죄하는 뜻으로 손가락을 자르기에 갖고 왔습니다. 받아주시죠. 마, 이거 일본 아기들 흉내를 내버렸어니. 이건 갖고 가서 네가 다시 붙여주도록 해라. 예? 오버가 서울로 돌아가도록 하자. 예. 형님! 어머, 오복 씨.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예. 그렇게 추우세요? 아니야, 아니여라. 아유, 근육이 발과 그런 단계요. 꽃을 주시란 게요? 이렇게 많이요? 아, 뭐. 이것이 무엇이 많다고. 아이고, 어쩐냐, 그래. 아이, 참 미치겠네, 정말로.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냐? 예? 아, 아니여라. 이미 오줌 싼 놈처럼. 현태 형님이 저녁에 술이나 한잔 하잔다. 에? 현태 형님이라? 아니, 언제 부산에서 올라왔단가요? 어서 준비하도록 해라. 아, 예, 예. 자네하고는 정말 오래간만일세. 형님이 바쁘시니까 그렇겠죠. 자네도 이제 큰일을 맡았으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텐데. 내가 뭐 도와줄 일이 없는가?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자네한테 좋은 동생 한 명을 소개하려 하는데 어떤가? 동생을요? 자네를 아주 잘 알고 있더구만. 엄마.
사람이 저것이. 불곰이라고 부른다네. 근영님, 앞으로 이놈을 불곰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어이, 자네는 저쪽으로 가서 쪽을 치고 한 거 있어. 어이. 잘 다듬으면 좋은 물건일세. 이미 잘 다듬어진 사람 아닙니까? 응? 그런데 요즘은 주먹 세계가 조용해지니까 백색 시장이 활개를 치고 있더구만. 이럴 때일수록 형님도 집안 단속 잘 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은방진놈. 형님도 몸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술 한잔 하더라고. 자. 그래야. 아니. 야. 오늘 바쁘세요? 어, 오늘? 네. 아, 시간을 세놓고도 이만큼이나 나와본단게요. 그럼 저녁 때 좀 만나주시겠어요? 예? 만나요? 네, 7시에요. 알겠으라우. 아이고. 놈아, 얼굴 없는 달걀 귀신 되겠다. 아, 달걀 귀신데도 좋다고요. 한잔만 할게요. 그래요? 전 많이 드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아야. 저 오복 씨. 네. 부탁이 하나 있어요. 아 하시란 게요. 저보고 남북 통일 시키라는 부탁만 빼놓고 아 무엇이든지 하시란 게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저 혼자만 좋아할 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단가요? 그분은 예 강백천 씨를 예 우리 형님이요.
이게 우리 맞습니까? 참말로 잘했으라. 사나이 중에 사나이. 우리 성님을 사랑한다니 정말로 고맙단데요. 나가 이제부터 목힘을 걸고 형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오복 씨, 고마워요. 뭐? 장가 가라고? 야, 나가 승낙해버렸구만요. 승낙? 그래요. 누가 장가 가는데? 아, 그야 성임이지요. 형수님하나 나가 걸른단게라. 어? 어다 승낙이나 해본지요. 억지 부리지 마라. 아, 나 그러면 승낙하실 때까장 나 단식 투쟁이라도 하고 말겠소잉. 마음대로 해봐. 왜? 응? 뭐, 어찌 못하게요? 어찌. 응? 그 파업도 겸한 단계요, 그러면. 뭐, 저. 내가 졌다 이놈아. 아, 싸게 싸게 들어오셔가 참. 아이고라, 어디 앉아 계신가? 싸게 싸게 들어오셔. 뭐 우리 앉아 계셔? 아이고 저긴데. 자 성수님, 형님 모시고 왔구만이라. 오랜만입니다. 오래간만이라니. 가. 그럼 저 구면이시단가요? 그러면 난 쪽에 실례를 하겠습니다. 예. 아, 이제. 오버가.
아이고 왜 참말로 이 어린을 괴롭던 게 야 미지 얘 술 한 병 더 주시오. 아이고 참, 아이 이런 것이면 이게 어쩐데? 또 뭐냐? 아 요런 거면 50명 어쩐데? 어? 아 그 왜 막을 하셔 쓰는 거인데? 마. 게 맞아. 아 이제 그런 것도 나가 승낙을 직접 받아야 한단가요? 참 이게. 오보가. 에? 야! 자, 상님 오늘은 이제 집으로 들어오지 말더라고요. 어? 아, 결혼식 날짜라도 받아가지고 오시라는 게요. 올해는 꼭 성공을 빕니다요. 에? 에. 결정을 한다. 백천이 그놈도 이제는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아. 불검. 네, 형님. 틀림없이 해야 한다. 그러나 놈을 죽여서는 안 돼. 재수 없으면 꼬리가 될 테니까. 그러나 뒷일은 우리가 책임진다.
형님! 아니, 자넨 거북이가 아닌가? 예, 형님. 자네가 웬일인가? 오보이가 형님이 여기 계신다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래? 그동안 제가 광주를 지키지 못해서 쌍칼을 다치게 한 점을 형님께 용서받으러 왔습니다. 그 일은 이미 지난 일이었어요. 어서 일어나게.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었다네. 고맙습니다, 형님.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게. 자, 일어나. 형님. 무슨 소락대기 일렀다고 참냐 이씨. 아이고 여보시오. 오메. 아이고 아이 예 여보시오. 엄마 두 놈이 뒤져 버렸다고라. 예 알겠어. 뭐야 형님께서 뭐야 뭐야. 우리들한테는 신경 쓰지 말게. 그리고 자네도 그리 길지는 않을 걸세. 형님도 이 정도에서 손을 떼시는 게 좋을 것 같소. 자네는 해가 너무 일찍 지는 것 같아. 내일 다시 뜨기 위해서죠. 내일은 흐릴 수도 있지. 너무 흐려서 검어지면 소나기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산도 있지 않은가? 맑은 날보다는 안전하지 못해요. 자네도 휘어지는 방법을 알아야 해. 휘어지는 것도 좋으나 부러진 두터막도 좋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 성님이 모른단가요? 아니, 저 새끼가... 나나 알고 있구만이라. 그러나 염려 만들어하고 증인이신데. 증인? 허리, 아, 우째 그러고 놀라 보여니. 저기, 저, 나 담당과 싸게 만나고 올 텐게요. 저기 앞에 보이는 다방에서 잠시 기다리고 계시니. 네, 빨리 오셔야 돼요. 예, 그럼.
다녀. 상놈의 새끼들 근데. 형님, 들어와 보시죠. 이놈아, 사나이 처신은 시세를 잘 읽어야 제명대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지금부터 내 밥을 먹으면 어떠냐? 저는 주먹밖에 더 있겠느냐? 야! 너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더불어 잘 살아왔다. 그래서
그런데 너가 못된 고집 때문에 안 되겠어. 그래서 어쩔 테네. 너도 지금부턴 해바라기처럼 살도록 해라. 이 새끼! 오래간만입니다, 아저씨. 자네가 무슨 일로 왔는가? 잘 아시고 계시면서 새삼스럽게 뭘 물으십니까? 아저씨가 보관하고 계신 십계명을 이제는 우리에게 돌려줘야겠습니다. 그건 너희들의 혼이 담긴 것이다. 혼? 그건 우리에게 새 사슬이었어. 너희들의 좌우명이고 삼봉으로 끝이야. 우리 세계에 좌우명이란 있을 수 없어.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갑니다. 뭐라고? 이렇게 최루탄. 예. 피고가 주장하는 정당방위는 참작이 되나 본 재판장은 피고 강백천에게 과실치사의 죄명을 붙여 징역 3년에 처한다. 형님, 우리 형제들 모두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은 성남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줬구만요.
강백천, 연애다. 아이, 성인! 오복입니다요. 옷하러 왔느냐? 난 속옷을 넣으라. 그런데 성인께서는 어디 불편하신데 의수신 거라오? 없다. 성님, 불편하시면요, 조용히만 참으시란 게요. 나가 그냥 싸게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든게라. 쓸데없는 소리. 난 불편한 것이 없다. 그러니 더 이상 날 찾아오지 마라. 너, 성님, 성님, 너희 영치금 넣어드릴 텐게요. 성님, 몸 조심하세요. 엄마, 딴 사람이네요. 결혼 취소해야 하겠구만요. 백천이가 내일 출감한답니다. 형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이빨도 없고 꼬리도 없는 한 마리 토끼와 같다. 그래도 백천이를 따르는 조직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할 때는 한 번 정도 용을 쓰는 법이니까. 자, 이걸로 결정한다. 애묘, 지난날 대구에서 총진 한동을 뿌리던 정창길입니다. 선생님. 오, 반갑구만. 자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혹시 이곳에서 내 와우 못 봤나? 이 두부부터 드시라는 게요. 출감을 축하합니다.
이걸... 고맙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든 약속을 지우려고 왔다. 야, 이 새끼들아! 24시간의 여유를 준다. 서울을 떠나라. 어기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똥개한테 물려 죽는 수모를 당한다. 야, 이 저걸 그냥... 야, 이 새끼들아! 아휴... 그놈들 말대로 참말로 떠나신단가요? 예? 네가 보다시피 하늘이 바뀐 세상이 아니냐. 무겁게 흐르던 강물도 갈라질 때가 있는 법이다. 성님! 자, 이제 그만 떠나도록 하자. 성님! 성님은 간도 뜰 데도 없다가요? 예? 에이, 에이, 쌍놈의 새끼들아! 야, 이 쌍! 자기한테 이리 나오더라고! 나와! 재워봐요. 자기한테 나와! 맞상처럼 당할 수가 없어. 좋은 생각이 있다. 구멍에 숨어서 싸우는 것은 쥐새끼 같은 백천이놈한테서 배웠느냐? 의사고! 어떤 놈의 새끼야 우리 성립을 욕했냐?
독한 놈. 가자. 꼴을 보면서 어쩐가요? 널 살리려는 내 마음을 어찌 그렇게도 몰랐느냐 이놈아. 알고 있네요. 오보가! 오보가 이놈아!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애저 그럼 이렇게 잠이 쏟아진다요? 안 돼! 오보가! 오버가! 자면 안 돼.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지켜봐야 돼. 발도 없는 호랑이가 무엇을 노리는가? 발톱은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왜? 내 놈은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우리 형제들을 속이고 야마구치 조직의 하라를 끌어들여 히로뽕 밀매 조직을 만들기 위해 장삼봉 어른을 피살하지 않았니? 그때 내 놈도 같이 없애보냈어야 좋았어. 지는 해는 그냥 두어도 친다. 떠오르는 해를 먼저 막았어야 돼.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느냐? 저놈을 없애버리! 차라!
Oh!
잠깐. 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 몇 푼의 돈이 없어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지켜보았어. 그래서 난 목적을 위해 비참한 행동이란 승리를 위한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지. 그래서 그 돈을 내 눈앞에까지 끌어당겼지. 그러나 나란 놈은 원래 돈과는 인연이 없었는지 그놈의 돈을 품 안에 담지 못했던 말일세. 그 모두들 들어라. 장삼봉 어른의 십계명을 지키고 따를 형제들은 나를 따르라. 바라보며 내가 다시